저기 진단장 아니야?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인사나 하러 갈까?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만약 날뛰는 마룡을 처치하지 못한다면 몬드성의 방위는 우리 우인단에게 넘기셔야 할 것입니다. 몬드의 재난은 우리 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야수만. 야수라뇨? 네? 왜 그러시죠? 귀국에서는 좀 외교관다운 태도를 취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몬드의 사신수를 처리한다고 하셨나요? 우리 페보니우스 기사단 앞에서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신이 나간 소리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여기까지인 걸로 하죠. 그럼 이번 성과는 양측 모두 허심탄회하게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확실히 기록해두겠습니다. 왔구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성 주위의 원소 순환이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왔어. 지난번 풍마룡 습격의 여파가 얼추 일단락됐지만 사절단 쪽 압박이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지경이야. 사절단? 외교 사절단 리얼에서 온 거야? 아니면 이나즈마성? 스네즈나야 왕국. 일곱 신 중 얼음신을 믿고 있는 나라야. 그들의 사절단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우인단이라고 들어봤어? 아하, 우인단이었구나. 들어본 적 있어. 소문이 좋진 않던데. 영문도 모른 채 풍마룡을 바로 처치하는 건 납득할 수 없어. 게다가 얼음신이 이끌고 있는 우인단은 풍마룡의 힘을 노리고 있어. 왠지 너무 수상해. 무슨 일이야? 응? 그래. 그럼 일단 기사단의 본부로 돌아가지. 이런 곳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몬드와 스네즈나야는 모두 일곱 개 도시 중 하나로 서로 평등해. 몬드는 독립적인 도시국가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스네즈나야 왕국은 우리와 정치 체제만 다를 뿐 별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스네즈나야의 우인단은 외교적으로 이 대륙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아까 그 녀석 말투부터 너무 싫었어. 이건 알 수 없는 힘이 담겨있는 결정이야. 리사, 결정을 분석할 수 있겠어? 내가 좀 볼게. 결정 내부에 오염된 이물질이 보여. 하지만 더 자세한 건... 미안해. 지금은 결론을 낼 수 없어. 시간을 좀 주면 금서구역에서 자료를 찾아볼게. 그럼 앞으로 연구조사는 리사에게 맡길게. 응. 진전이 있으면 모두한테 알려줄게. 하지만 고대 문헌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게다가 아파. 결정 내부에 오염된 물질이 몸에 가까워지니 뭔가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 그래, 그런 거였어. 신의 눈과 서로 배척하고 있는 거야. 그 오염된 힘이 우리 몸속에 있는 원소의 힘과 서로 배척하고 있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너는 분명 원소의 힘을 쓸 수 있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잖아? 어쨌든 이 결정은 귀염둥이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맡아봤자 성과 신일만 늘어나니까. 정말 신기한 현상이야. 이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뭔가 짚이는 건 없어? 예상하긴 했지만...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작이랑 나의 감사 인사를 받아주면 좋겠어. 페보니우스의 명예 기사?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할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도록 우릴 도와줘. 풍마룡의 난동과 이상한 결정, 그 속에 숨겨진 답에 몬드의 평화가 달려있어. 바람의 힘이 너를 도와 진실을 찾아주길 빌게. 새로 알아낸 정보가 생기면 다시 여기로 찾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방금 빼먹고 말 안 한 게 있지 않아? 그때 분명 드래곤의 눈물 말고도 다른 걸 봤잖아. 그래, 바로 그 초록색 녀석 아직 기억하고 있네. 방금 아래에서 그 녀석과 같은 차림. 초록색 녀석,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원소 시야로 단서를 찾아봐. 벽에서 발자국이 끊겼어. 여기서 넘어간 걸까? 이건 아주 오래전 태고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야. 신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드래곤이 내려와 이 세상에 호기심을 품었어. 드래곤은 자신의 답을 찾고자 했지만 속세의 난잡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 바람을 노래하는 자가 천공의 하프를 연주하면 하프는 그에게 하나하나 답해줬어. 드래곤은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늘을 활공했지. 그는 노래 가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마음을 만물에 들려주고 싶어 했어. 노래하는 자와 드래곤은 전설이 되었고 세상은 암흑시대에 접어들었어. 사자의 이빨은 썩고 매는 더 이상 창공을 가리지 못할 때 사악한 드래곤 한 마리가 몬드섬에 다가왔어. 고난은 성당을 뒤덮는 음흉한 그림자여라. 탄식은 시인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고 노래의 구름을 듣고 돌아온 드래곤은 폭풍 속에서 악령과 사투를 벌였어. 천궁의 드래곤은 독혈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깨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 인간들이 왜 날 이리도 미워하는 거지? 천공의 하프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생명은 독혈과 함께 눈물로 되어 그의 눈가로 흘러내렸어. 노래가 더는 울려 퍼지지 않고 쉽게 악에 물들게 됐지만 천공의 하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너희는... 아하! 그때 드발린을 놀라게 해서 도망치게 만든 사람이구나? 드발린? 그게 누구야? 아! 생각났어!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풍마룡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렇게 불러? 혹시 아는 사이야? 맞춰봐. 이봐, 얘 좀 이상해. 안녕, 이방인. 여기서 또 보네. 난 음유시인 벤티라고 해. 정확히 말하자면 몬드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유시인 탑10에서 3년 연속 1등을 차지한 사람이지. 내게 무슨 볼 일이 있어? 우리를 알아봤으니 착하면 딱이잖아? 당근 풍마룡이 때문이지. 이봐, 기억상실인 척하지 말라고. 그걸 꺼내서 보여줘도 돼? 오, 이건... 어? 결정이 정화됐잖아? 언제 이렇게 됐지? 이건 드발린의... 이건 풍마룡이 괴로워서 흘린 눈물이야. 눈물... 풍마룡도 예전엔 온순했어. 지금은 이렇게 슬픔과 분노에 차게 되었지만 여기 눈물 결정이 하나 있어. 정화할 수 있겠어? 넌 역시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어. 너처럼 특별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음유시인이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널리 울려 퍼질 거야. 태양을 향한 곳에 서 있으면 영웅이 되고 태양을 등진 곳에 서 있으면 재앙을 초래하리. 하지만 지금은 너를 위해 노래를 만들 겨를이 없어. 굳이 토벌하지 않아도 드발린의 생명력은 빠르게 소진될 거야. 녀석은 분노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어. 눈물 결정을 정화시켜준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어. 고마워. 하지만 내겐 나만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 계획이란 건 뭐야? 드래곤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 옛 친구가 생각나. 옛 친구? 난 그럼 이만 실례할게. 이봐, 어디 가는 거야? 몬드 건립의 상징. 그럼 안녕. 넌 어떻게 생각해? 걔한테는 너도 이상한 사람일 거야. 게다가 여기 노래 가사는 지혜로 가득해. 목소리가 귀에 있다고?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벤티가 방금 몬드 건립의 상징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나 알고 있어. 분명히 그 거대한 나무일 거야. 어? 네가 왜 여기에... 네가 따라올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 그 녀석은 이미 몬드에서 사라졌어. 이웃나라 리월의 바위의 신, 이나즈마의 번개의 신도 아직 존재하지만 몬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신을 보지 못했어. 왜 바람의 신에 대해 묻는 거야? 드발린 때문에? 아, 그건 말이지. 신이... 어? 모두 풍마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궁금해. 하지만 너무 급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돼. 여긴 정말 오랜만이야.
몇 명은 내가 여기에 온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가 봐. 바람 때문에 눈을 못 뜨겠어. 그런 생물은 미풍만 부는 평원에는 안 나타나는데. 혹시 그 초록색 녀석을 따라온 건가? 그 녀석과 바람 원수의 관계는 너보다 더 깊은 것 같네. 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영향을 받는 건 용뿐만이 아니야. 참, 아까 누가 드래곤의 과거를 말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리사라고 하는 몬드의 학자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둘 다 무력으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녀석의 증오는 절대로 인간들이 바람 사신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가 아니야. 타락 때문에 생긴 증오심이지. 타락? 드래곤의 심장에 흘러들어간 검은 피가 그를 괴롭혀 편히 잠들 수 없게 했어. 그래서 이번에 깨어났을 때 녀석의 영혼이 심연 메이지의 저주에 쉽게 타락해버린 거야. 심연 교단은 사람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인류를 적대시하는 조직이야. 어디서 온 건지는 나도 잘 몰라. 그들이 인간 세상에 아기를 품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 황야의 추추족들도 그들의 하수인이야. 여기에 오기 전에 나도 드발린처럼 저주에 걸려 타락 중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몬드. 모든 것의 근원이자 건립의 상징이야. 나무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좋은 향이 나. 너와 그늘진 나무 밑에 있으면 아까 드래곤의 눈물처럼 정화되는 기분이야. 좀 나아졌어. 그래서 어쩌다가 중독된 거야? 그건 말이지, 전에 드발린과 대화하려다가 방해받는 바람에. 그래서 드발린의 저주를 풀긴커녕 내가 심연의 독에 당했어. 맞아, 사과하는 의미로 나랑 몬드 대성당에 같이 가줘. 몬드 대성당? 가서 뭐하려고? 가서 천공이라는 하프를 받아와야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천공은 대체?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가 연주하던 하프인데 몬드 최고의 보물이야. 천공의 하프만 있다면 드발린을 악몽에서 구할 수 있어. 그것만 있으면 정말 풍마룡을 멈출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난 세계 최고의 시인이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모르는 노래는 없어. 내 눈을 봐, 되게 믿음직하지 않아? 그런 수작은 나 같은 음유 시인한테는 안 통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공의 하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대성당의 안전한 곳에 모셔져 있다고 들었어. 가서 상황을 살펴볼 거야. 관심이 있으면 따라와도 돼. 내가 하는 거 잘 봐. 수녀 누나, 안녕. 바람신의 가오가 함께하게. 어린 시인, 무슨 일이죠? 사실 몬드성을 위기에서 구할 비밀을 알고 있어. 네? 역시 바람신의 가오가. 하지만 이 일은 기사단에 알려주세요. 저처럼 평범한 수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누나도 도와줄 수 있어. 천공의 하프라던가 하프만 있다면 풍마룡을... 돌아가주세요. 응? 풍마룡이 제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단장 대인께서 마음만 먹으면 토벌에 못할 이유도 없죠. 그건 안 돼. 그렇게 되면 풍마룡은 죽잖아. 동풍을 거역한 어리석은 짐승. 바람의 신께서 돌아오시더라도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기, 누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꼬마 시인. 이 아이가 누나라고 부르니까 알 수 없이 기분이 좋아. 이상하네. 하는 수 없지. 저는 못 참아. 독실한 신도여, 기뻐하라. 이 몸이 바로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이니라.
놀랐지? 놀라서 울고 싶지? 드디어 모시는 신을 만났는데 어때? 감동했어? 다른 볼 일이 없으시다면 전 처리할 서류가 있어서 이만. 야! 수녀 누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그래도 목적은 이미 달성했어. 누나가 대성당에 천공의 하프가 있다는 사실에 부정하지 않았잖아. 그럼 기사단에서 가장 핫한 신인인 네가 한번 해볼래? 바람신의 가오가 함께하기에. 네, 알아요. 그날 엠버와 함께 몬드를 구했던 사람이죠. 어쩐 일로 오신 거죠? 단장 대인께서 주신 업무인가요? 그렇군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방금 전 수상한 시인이 하프를 빌리면서 자신이 바르바토스라 헛소리를 하더군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천공의 하프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르파스툼 축제 때만 사용하죠. 빌릴 때는 단장, 주교님, 그리고 시민대표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데 기사단의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이봐! 아무튼 서류가 필요한 일이에요. 다른 일 없으시면 전 바빠서 이만. 휴, 역시 안 되는 건가? 역시라니? 그냥 기사단의 슈퍼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용사가 마을에 온 김에 겸사겸사 귀중한 보감을 가져갔다. 어때? 후세에 전하기 딱 좋은 노래잖아? 흥, 그런 비유는 실례잖아, 은유시인. 오해야, 오해. 몬드에 대해 실망했을 뿐이라고. 용사에게 보감을 아까워하다니. 대놓고 빌리긴 힘들 것 같네. 아무래도 다른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줄 테니 마음껏 말해봐. 어떻게 훔치는 게 좋겠어? 괜찮아, 편하게 말해봐.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주제에서 벗어났잖아. 사실 이 일은 나보다 네가 더 적합해. 난 노래 말곤 잘하는 게 없단 말이야. 게다가 난 몬드에 아는 사람도 없어. 잡히면 처벌받을 게 분명해. 물건 훔치다 잡혀도 억울할 건 없지. 하지만 넌 달라. 넌 몬드의 한 공원도 있고 기사단 미래의 스타잖아. 걸리면 잘 변명해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게다가 여기 경비병은 밤에 바로 퇴근하는 것 같아. 이 시기를 이용하면 실수할래도 할 수 없겠어. 걸릴 걸 염두에 두고 추천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긴 했지. 왜? 오? 이유가 뭐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 뭐?
깜짝마! 뭐하는 짓이냐? 들켜버렸어! 들켰어! 빨리 도망쳐! 빨리 날 따라와! 다이루크 어르신, 이번 주 장부입니다. 역시 이번 폭풍으로 장사에 큰 타격을 입었군.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주인장, 우리 좀 은밀한 곳이 필요한데. 2층으로 가봐. 2층엔 사람이 적어. 하지만 넌 음유시인이잖아. 눈에 띄는 자리가 좋을 텐데. 공연은 다음에 하고 먼저 올라갈게. 나중에 봐. 저들을 잘 감시해. 저 시인은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 무슨 상황인지 알아봐야겠어. 누구에게 물어보시려고요? 몬드성의 경비병들에게 물어봐야지. 뭘 마시겠나? 다이루크 어르신, 좀도둑들 못 보셨나요?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동했지? 소식 못 들으셨나요? 좀도둑 둘이 천공의 하프를 훔쳐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군. 그러게 말입니다. 천공의 하프는 바람의 신께서 친히 연주하신 보물입니다. 그렇게 귀한 문화유산을. 팔 수도 없는 물건을 훔칠 바엔 차라리 내 술 저장실을 털고 말지. 실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네.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초록색인 두 놈이 저쪽으로 간 것 같네. 감사합니다, 다이루크 어르신. 오늘은 뭘 마실까? 잔장 뒤에서 찾아낸 술을 내려놓지 그래. 차가운 걸 마시고 싶어. 그것보다 내 질문에 잘 대답해야 할 거야. 먼저 좀 마실게. 계산한다니까. 공연으로 갚을게. 아직 술을 살 수 없는 나이 같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처음 술을 마셨을 때 당신은 필시 이분이 바로 다이루크 어르신일 거야. 술집 주인장 배후에, 그러니까 더 높은 주인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참고로 난 이 사람 술집에서 빚은 민들레주를 좋아해. 대부분 돈이 없어서 잔으로밖에 못 마시지만. 방금 경비병한테 좀도둑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공이 하프를 훔치려 하다니 대단하군. 바보라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바보 중에 바보지. 우리가 훔친 게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쪽은 기사단에 떠오르는 샛별이야. 이런 사람이 왜 몬드의 성물을 훔치려 하겠어? 떠오르는 샛별? 그게 바로 자네였군. 그래, 이 음유시인과는 친한 사이인가?
여행자의 신분으로 위기에 빠진 몬드에 도움의 손길을 뻗다니. 이런 사람이 기사단에 들어가다니 아깝구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풍마력 문제에 계속 몸을 사리고 있어. 일처리가 아주 비효율적이야. 외교적으로도 우인단에 밀리고 또 보수적이고. 참, 그만두지. 나도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 보아하니 다이루크 어르신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무척 싫어하나 보네. 가려는 길이 다른 것뿐이야. 몬드라는 이 도시에 나도 바라는 게 있거든.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 어째서 천공의 하프를 훔치려 했지? 정말 알고 싶어? 기사단과 관련된 성가신 일에 말려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나야말로 기사단의 성가신 존재이니까. 그럼 내가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노래하면 믿어줄 거야?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그럼 내 연주의 비용을 지불할 테야. 보수는 오모라부터야. 내용에 따라 정하지. 좋아. 그럼 한 곡 뽑아볼게. 아까의 서사시는 대체... 이건 중요한 비밀인데 왜 내게 이걸 알려주는 거지? 왜냐고?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때, 다이루크 어르신? 재미있군. 내게 시간을 줘. 다리를 놔줄 테니. 이방인, 자네는 기사단 일원이라 의심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수배 전단에는 금발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음유 시인은 술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난 술집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내일 밤 술집 영업이 끝나면 여기서 만나지. 왔구나. 넌... 우선 난 너희들에게만 연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진은 단장의 신분으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명예기사라 해도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놀랐어. 천공의 하프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너일 줄은. 그럼 하프를 연주하면 풍마룡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맞아. 풍마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명예기사가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역시 기사단에 떠오르는 샛별이야. 뭐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지만. 이런 신화를 곁들인 황당한 해명은 못 믿는 게 정상이긴 하지. 하지만 상관없어. 시인이 다시 한번 그 노래를 연주해서. 난 너희를 믿어. 고집스러운 진 단장을 설득. 응?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의 사신수인 드발린이 배신한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수년 전 몬드를 수호하던 전쟁에서 독혈이 침투됐다가 깨어났을 때 다시 심연의 메이지에 의해 타락한 거라면 어쩔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해. 하지만 단장 대행으로서 절대 이런 말을 꺼낼 수 없어. 오인단의 외교 압박 때문에 기사단에서는 풍마룡을 두둔하기 힘들어.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래서 기사단이 싫다니까. 하지만 놀랍군. 신분이 불확실한 이방인을 믿을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선배처럼 엄격하고 신중한 사람도 믿잖아. 사람들 앞에서 선배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좋아. 간만에 힘을 합쳐보는 것도 괜찮겠지.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 아무튼 천공의 하프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겠어. 멋져. 진이 화재 전환의 천재였다니. 몬드와 스네즈나야의 충돌은 사실 일곱 계곡과 일곱 신의 충돌이라고 봐도 돼. 얼음신이 이끄는 우인단이 바람신이 남긴 힘을 노리고 있어. 맞아. 바람 드래곤을 없애려는 의도가 기사단에게 차단당했으니.
이제 천공의 하프가 바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바람신의 힘이야. 몬드성에 남아있는 우인단 단원을 찾는 건 어렵지도 않지. 이미 그들의 입에서 정보를 얻어놨어. 다이루크의 정보에 의하면 천공의 하프는 고토 호텔에 없다고 해. 아무리 오만방자한 우인단이라도 훔친 성물을 거의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인 곳에 숨기진 않았겠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일이 너무 커져버리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어버릴 거야. 지금의 7개국 관계는 이런 식이지. 이방인, 출발할 준비는 됐어? 방금 진이 우인단은 얼음신을 위해 드발린의 힘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나? 어쩌면 그들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어. 아마 바람의 연계를 이용해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를 찾으려는 게 진짜 목적일 거야. 예전에 리사 누나가 폭풍의 근원을 찾아 사당 세 곳을 봉인한 것처럼. 바람의 신? 바람의 신은 몬드를 떠난 지 1000년이나 되었는데 왜 그들의 목적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나도 질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행자, 이거나 받아. 이게 뭐야? 위장용 가면이야. 우인단과 마주치기 전에 사용하라고. 우인단은 여전히 몬드에서 꺼려하는 동맹이야. 괴란 말썽을 일으킬 수 있으니 얼굴을 보이면 안 돼. 얼어붙어라. 전 맛없다고요. 너희들은 사람? 2층의 방어가 전부 뚫려버려서 심연 교단의 괴물들이 공격해오는 줄 알았잖아. 이러지 마! 나에게 확실한 정보가 있어! 자백할게! 사실 우리는 몬드의 보물인 천궁의 하프를 이 유적 깊은 곳에 숨겨뒀어. 성물을 보관한 곳은 잠겨있어. 열쇠가 필요하면 앞으로 가. 날 찾지 말고. 열쇠가 선발대 중 누구 손에 있는지 몰라. 아마도 방 안에 있을 거야. 무서워서 완전 쫄았네. 너무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우인단은 몬드에 집행관이 있다고. 신여라님께서 너희를 찾아 혼쭐을 내주실 거야. 그때 나 물고 늘어지지나 말라고. 방금 전에 신유라라고 했나? 이름 한번 이상하네. 우인단의 11 집행관 중 서열 8위, 코드명 신유라. 우인단이 7 국가를 주무르며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다그 11명의 집행관이 있기 때문이야. 신유라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너희는 누구냐? 어떻게 기어들어온 거지? 그런 수작엔 넘어갈 것 같아? 아, 스네즈나야 사람은 얼음처럼 의지가 강하다고. 난 굴복하지 않아! 친구를 좀 더 불러오지! 얼어붙어라. 이쪽에다.
막히세요. 뭐하러 왔어? 아, 잠깐!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건가? 나도 스네즈나야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라고. 난 굴복하지 않아! 새끼 같은 놈들 어디서 기어나온 거지?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신유라님이라면 절대 봐주지 않겠지. 내가 그분의 근심을 덜어드려야겠군. 남자 있어.
나왔어. 그런데 방금 그 사람 안 보이네? 시뇨라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말로를 보고 만든 시인의 노래는 몬드 아이들의 잠 못 이루는 악몽이 되겠지. 악담을 퍼부었지만 결국 도망쳤네. 다들 어서 와. 저건 천공의 하프잖아. 너희들 해냈구나. 바람 무늬가 새겨진 장미목, 조금 차가운 하프줄, 아주 익숙한 느낌이야. 어때 벤티? 드발린을 불러낼 수 있겠어? 응. 하지만 이게 진짜 하프라도 지금은 힘들어. 보다시피 천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의 힘이 고갈됐거든. 지금 상태로는 다이루크의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고작일 것 같은데. 내 술집에서 노래하겠다는 가수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이루크 어르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이봐 너, 주정뱅이한테나 들려주려고 천공의 하프를 빌린 거야? 애해가 뭐야 애해가. 암튼 드발린과 소통하려면 한참 부족해. 하지만 이건 하프 문제가 아니라 하프 줄 때문이야.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이방인. 걱정 마. 설마 너한테 이렇게 귀중한 하프를 고치라고 하겠어? 이 하프 줄에는 바람 원소가 담겨 있어. 하지만 농도가 너무 약해. 드발린의 눈물 결정을 잘 보관하고 있겠지? 좋았어. 그걸 천공의 하프 위에 조금씩 떨어뜨려봐. 우와, 역시. 이 젊음을 되찾은 느낌은... 지금 자기 자랑한 거지? 천공의 하프가 그렇다는 소리야. 네가 결정을 정화해준 덕분에 하프의 바람 원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회복하려면 원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 드발린의 눈물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드발린은 울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겠지. 드발린... 불쌍해. 이건 명예기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같이 움직이겠어. 눈물 결정을 얻으면 정화를 부탁할게, 여행자. 멋있는데? 영웅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은 언제나 근사하지. 그럼 이 노래로 너힐 배웅해줄게. 에? 게으름 피우려고? 날로 먹을 셈이야? 하프를 연주하려면 손이 필요해. 으이, 나 화났어! 너에게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줄 거야! 정했어. 앞으로 너의 별명은 각설이야! 이렇게 바다에서 바늘 건지자는 식으로 찾고 있으니 옛일이 떠오르는군. 반년 전 도둑이 동풍의 용 유적지에서 보물을 훔쳐갔어. 우와, 뭘 훔쳐간 거야? 바르바토스가 사용하던 물잔?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있다면 몹시 귀하긴 하겠지만 포기할 순 없어. 그때 출토된 건 골동품 중에서도 가장 얻기 어려운 거였어. 그 보물은 바람의 신의 기운을 담은 작은 병이야. 그런 유물도 있었구나. 무척 아름다운 보물이라 내 컬렉션에 추가하고 싶었어. 하지만 소식이 퍼지자 우인단에서 병 안에 신력을 탐내고 날 방해하기 시작했지. 놈들은 위조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각지의 시장에 풀었어. 그에 맞서 난 진짜든 가짜든 다 사들였지. 그렇게 놈들과 지금까지 대치 중이야. 지금까지 가짜를 2000점이나 봤어. 저들도 아직 진짜를 찾지 못했고. 양쪽 다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다면 암시장에 가면 아직 진품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뭘 마시겠나? 진품을 찾으면 우대가를 넘겨줄게. 좋아, 한번 해봐. 위조품이라도 절대 거절하지 않아. 구입하게 되면 와이너리로 찾아와. 20개를 모아오면 맥주 한 잔과 밥도. 기사로서 수색은 자신 있어. 정말 믿음직스러워. 이 기술의 핵심은 무심결에 찾으려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찾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무심코 주위를 훑다가 탁자 다리 밑에서 발견한다던가. 에? 너무 눈에 힘을 주면 안 돼. 그럴수록 찾기 힘들거든. 스치는 눈빛으로 별 생각 없이 봐야 해. 그게 무슨 기술이야? 아주 유용해. 예전에 기르던 거북이가 실종됐을 때 이 기술로 찾았단 말이야. 진단장님, 거북이 기른 거야? 뭐가 이상해, 페이몬? 아니, 너무 충격적이라 상상이 안 가. 단장님 이미지와 너무 안 어울려. 다이루코 어르신은 내 맘이 이해되지? 이해 못하겠는데. 나도 어렸을 때 키운 적 있어. 그게 뭐 별일이라고. 어르신도?
고집 성공! 진짜 힘들었네. 방심하지 마. 풍마령의 상황은 여전히 위험해. 게다가 우인단 쪽에서 움직일지도 몰라. 다이루크, 최근에 우인단이 널 반갑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포했어. 영광이군. 어쨌든 그들이 누군가를 반가운 사람이라고 선포한 적도 없잖아. 우인단, 그 스네즈나야 왕국 사절단이 왜 다이루크 어르신을 걸고 넘어지는 거지? 우인단은 기사단의 골칫거리일 뿐만 아니라 몬드성을 위협하는 존재야. 그리고 몬드를 위협하는 존재는 다이루크에게... 그만해, 진. 기사들은 제약이 너무 많아. 외교 파트너라고 불리는 인간 쓰레기들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거든. 난 개인적으로 놈들이 설치는 꼴이 눈꼴 시릴 뿐이야. 나보고 슬라임 삼키기와 우인단 가입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맞고 땅에 박혀 죽는 걸 택하겠어. 다이루크 어르신, 상상이라지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유후! 두발린 보여 대체 집결! 그럼 얼른 수집한 결정을 꺼내봐. 결정의 색이 더 혼탁해진 것 같아. 드발린, 대체 어떤 고통을 참고 있는 거니? 우선 결정들을 정화하자. 타양에서 온 여행자 부탁할게. 직접 본 게 아니라면 믿지 못했을 거야. 재미있군. 술을 걸을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 눈물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이제 저번처럼 그걸 천공의 하프에 떨어뜨려봐. 됐어!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 바람 원소가 가득 넘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고마워. 그러면 어디서 풍마룡을 불러내지? 몬드성은 안 돼. 만약 실패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거야. 이 와이너리에서 해도 분명. 아, 와이너리는 사라져도 딱히 큰 상관은 없지만 안 하는 게 좋지. 바닷바람이나 높은 곳의 바람이라면 시인의 노랫소리를 더 멀리 퍼지게 해줄 거야. 건조하고 답답한 공기는 시인뿐만 아니라 드발린을 환하게 할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바닷바람이나 높은 곳의 바람, 맞지?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장소는? 별이 떨어지는 호수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해안의 남쪽에 산이 있어. 아, 저번에 다이루크 어르신이 낮잠 잤던 그 해안 말하는 거지? 산을 따라 올라가면 별을 따는 절벽이란 곳에 도착할 거야. 네가 말하는 그런 곳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별을 따는 절벽이란 거지? 확실히 괜찮은 장소야. 내 노랫소리에 딱 어울리겠어. 좋아. 그럼 어서 준비해서 별을 따는 절벽에서 보자고. 모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늦지 않게 와. 네, 단장님. 아, 미안해. 단장을 하던 버릇이. 이제 다 모였군. 여기 경치 정말 아름다워. 운명의 재회를 하기에 딱이지? 그럼 시작하자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소한 희망은 봤어. 그동안 몬드성은 너무 많은 걸 짊어졌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한 건 결국 여행자와 시인이야. 기사단도 아주 조금 도움이 되긴 했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으니까 모두들 뒤로 좀 물러서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음유 시인인 내가 지금부터 하프를 연주할 테니까.
너였구나. 이제 와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겠느냐. 그래? 내가 잘못 본 거야? 너의 눈빛, 이 노래를 추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교류하고 있어. 강소리! 그에게 속지 마, 가여운 영이야. 그는 날 버린 지 오래야. 이걸 봐, 지금 와서 또 날 속이려 하잖아. 바르바토스, 증오하라, 분노하라. 넌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게 아니야! 이 드라이버는 그의 진정한 주인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 남아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거라. 드발린... 벤티, 다치지 않게 조심해. 나의 그 신분을 알아차린 거야, 진. 하지만 계속 이 이름으로 불러줘서 고마워. 천공의 하프는 어떻게 됐지? 아직 연주할 수 있어? 드래곤의 눈물로 복구할 수 있긴 한 거야? 손상이 너무 심해. 틀린 것 같아. 하지만 우선 저 사악한 놈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어. 타락의 원흉을 처치하지 않으면 드발린의 고통은 계속될 거야. 그럼 정찰기사를 불러 추적시킬게. 그럴 필요 없어. 응? 얼마 전 바람 사신수의 사당 유적에서 놈의 동료를 직접 처치한 적 있어. 에? 언제? 저런 몬스터를 추적하려면 내 정보망을 이용하는 게 빨라. 다이루크... 비록 기사단을 싫어하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몬드를 지키고 있었구나. 페이몬의 말투가 갑자기 온화해졌어. 아무튼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 아무리 겁없이 날뛰는 심연 교단이라 해도 몬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지. 정복이 또다시 승리를 쟁취해 왔나이다. 전하의 나라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